안녕하세요. 4할 1, 운도와 4할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 흙이 1로 두어서 한 집을 내면 되겠습니다. 1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이곳을 한 집을 내면 되겠죠. 한 집만 내면 분리된 두 집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양이죠. 흙이 1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은 1로 두어서 한 집을 내면 되겠죠. 이곳에 1을 두면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흙이 1로 이렇게 두는 것이 정답인데요. 100이 2로 이렇게 잡으러 오면 흙은 3으로 두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흙은 3으로 떠서 이것도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흙이 1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런 모양도 단수를 치면 됩니다. 1번으로. 이 모양도 이곳에 두면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흙의 지금 모양은 1번에 이렇게 두면 100이 2번에 두고 흙이 3으로 떠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흙이 1번을 이렇게 두게 되면요. 100은 2번에 떠서 이 모양은 흙이 전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다르게 이렇게 집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봉돌을 넓히면 100이 2로 떠서 이 모양도 흙이 다 죽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흙은 1번으로 이렇게 꼭 두셔야 돼요. 1번에 두면 100이 2번에 이렇게 두더라도 이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단수잖아요, 흙이. 그래서 4로 이렇게 100을 잡으면요. 이거는 곡사공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이 모양은 대표적으로 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곡사공으로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모양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1번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되죠. 1번에 두시면 돼요. 지금도 이 점을 잡으면 되겠죠. 1번에 두시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집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곳에 1번에 두어서 한 집을 내시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1번을 두시면 돼요. 1번을 두시면 되는데요. 아, 100이 2번으로 잡으러 올 때요. 3번으로 이곳을 두면 되겠죠? 이곳에 두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집을 내면 되겠죠? 1번에 이곳에 두셔서 사시면 됩니다. 지금도 단수 치면 되겠죠? 1번에 단수 치면 되는데요. 이 모양이 왜 살아있는지 보려면요. 1번에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요. 100이 2번에 이었을 때, 이거는 곡사공 모양이죠? 하나, 둘, 셋, 넷. 3번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요. 이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공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살아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곡사공으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수를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한 집만 내면 되겠죠? 네. 1번에 두면 되겠네요. 지금도 한 집을 이곳에 집을 내면 되겠죠? 단수를 치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을 내면 되겠죠?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흙을 살리려면 한 집을 내면 됩니다. 이거 한 집만 내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6은 한번 볼까요? 이 모양은 흙이 1번에 떠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직사공으로 대표적으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곡사공 모양이 있었죠? 이 곡사공 모양과 직사공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금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인데요. 이걸 욕심을 내어서 흙이 1로 이렇게 젖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100이 2번에 먹여 쳐서 흙이 3으로 이도를 잡더라도 이렇게 치중을 해버리면 이 모양은 죽은 모양입니다. 이곳은 옥집이니까요. 두 집이 안 나죠. 그래서 꼭 1번으로 빠지셔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직사공으로 사셔야지 1번으로 젖혀서 이렇게 먹여침을 당해서 3으로 따더라도 치중을 당해서 죽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1번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도 1번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이곳을. 지금도 이으면 됩니다. 이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이으면 되겠죠? 이으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모양도 곡사공으로 살아가는 모양인데 이곳에 1번에 두시면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도가 하나, 둘, 셋, 넷. 이 모양은 꼭 사니까 1번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곳을 이렇게 한 집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1번에 한 집을 만들면 100이 2번에 두는 순간 집이 없죠. 한 집밖에 없죠. 그러면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 살수 있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00에게 이곳을 2번에 치중을 해버리면 이 모양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3을 두더라도 먹여쳐서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되겠죠. 또 이렇게 젖히면 2번에 치중했을 때 궁도를 넓히겠다고 이렇게 이어둬요. 3으로 4번을 들어가게 되면 이 모양은 두 집이 안 나서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1번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지금 정답은 1번에 떠서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단수 치시면 안 돼요. 다음 치면 이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음도 안 돼요. 이 모양은 102번에 떠서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3으로 이 돌을 잡더라도 100 이렇게 4로 떠버리면 이곳은 옥집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두 집이 나지 않습니다. 오웅도화 모양은 치중하면 죽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5번에 떠오더라도 100이 6번에 뜨면 두 집이 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두셔서 하나, 둘, 셋, 넷. 무슨 모양이죠? 네, 그렇죠. 곡상. 이런 모양은 대표적으로 사는 모양입니다.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양은 정말 잘 나오고요. 이 모양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1번에 두셔야 돼요. 지금도 이곳에 1번에 두시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사할 1, 공도와 사할 세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